4번이요. 94페이지 4번 보십시오.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묻고 있죠.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수요감소죠. 일단은 가격 외의 요인 변화죠. 그는 제일 먼저 뭐를 제거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파트 가격을 제거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 변화잖아요. 아파트 수요곡선이니까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 변화예요. 그래서 94쪽에 그 두 번째 줄의 오른쪽에 아파트 가격은 제거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에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이거는 공급이에요. 원자재 가격 이거는 공급이죠. 관계가 없잖아요. 수요 곡선에 관계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해요. 인구가 감소하는 뭐예요? 수요 감소잖아요. 요거는 맞죠. 인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감소해요. 이게 기호잖아요. 기호, 선호도. 기호가 줄어들면은 수요 감소죠. 자,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하락이에요. 여기는 대체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의 대체주택이 대체재 가격 하락. 대가 비하락 밑으로니까 뭐예요? 수요 감소잖아요. 대가 비니까. 맞나요? 그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요.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죠. 그럼 얘는 안 되죠. 그럼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하락,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같이 하면은 되죠. 혼자 하면은 안 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 또 당연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그래서 몇 개인가 문제는 일단 각오를 하고서 풀어야 돼요. 틀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서. 왜냐하면 한 개라도 모르면은 세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출제위원들한테 이렇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몇 개인가 문제는 될 수 있으면은 출제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잘못 골랐는데 답은 맞췄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몇 개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꼭 출제위원들 중에는 이런 치킨헤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간혹 되기는 해요. 많이는 안 돼요. 자, 이제 공급부터 보시면 돼요. 공급. 근데 이제 수요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별 어려움 없어요. 공급을 한 후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을 들어가면 돼요.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면 시장론까지도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공급하면은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수요하고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해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죠. 이것도 유량으로 측정하고요.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원칙은 뭐다? 유량이다. 예외적으로 저량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1600만 채 정도가 있대요. 주택이. 약 1600만 채. 제가 지금 유량으로 얘기했어요? 저량으로 얘기했어요? 저량으로 얘기했죠. 지금 있는 양이 존재하는 양. 이건 시점이죠. 일정 시점. 자, 근데 올해 40만 채 정도가 새로 입주한다 그랬거든요. 올해 40만 채 정도. 그럼 이 40만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올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이 부족해서 전세난이 심하고 뭐 월세도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매스컴에 지금 뜨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고 해보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늘어나는 양을 한번 입주되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1600만 채가 있는데 1년에 40만 채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이면은 약 3만 3천 채 정도거든요. 12달에 40만 채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은 3만 3천 채 정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늘어나니까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1600만 채에 3만 3천 채가 늘어나면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적게 늘어나는지 많이 늘어난지 감이 잘 안 오나요? 적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오면은 여러분들 통장에 1600만 원이 있어요. 통장에 지금 현재 앞으로 한 달 동안 3만 3천 원이 늘어나면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돈 계산하듯이 하면 돼요. 이게 양이 많은지 적은지는 뭔지 아시겠어요? 전국적 1600만 채에 3만 3천 채 늘어봐야 그는 찔끔찔끔밖에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 단기. 한 달인데 한 달 또 개념으로서는 유량 개념이요, 절량 개념이요. 개념으로서는 유량 개념이죠. 한 달간 하니까 유량이에요. 근데 그 한 달간이 더 해줘도 기존의 양에서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기존의 양에서 큰 변화가 없죠. 이럴 때는 이미 있던 기존의 양으로 분석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서 어떤 시급한 대책을 세운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뭐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에서는 이때는 무슨 분석을 한다고요? 저량 분석을 한대. 저량. 단기도 유량이지만 말이에요. 단기도 유량이지만 개념상으로는 그 단기에 증가하는 양이라 해봤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양, 저량으로 분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와 장기를 유량과 저량으로 매치를 시킨다면 어디가 유량으로 가야 되고요? 이쪽이 유량으로 가야 되고 이쪽이 저량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기 분석은 저량 분석, 그냥 이미 기존에 있는 양 분석. 어떤 의미 있는 충분한 양만큼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장기 유량 분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저량 분석을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유량 분석이다. 저량 유량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이것도 뭐예요? 사 전적 개념이죠. 이미 팔아버린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칠 수가 없죠.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유효 공급이라고 하면 돼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와 대응해서 판매 의사와 판매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효 공급으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공급량과 여기 이제 종속 변수예요. 공급 결정 요인 하면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자, 이 공급 결정 요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재화의 가격이죠. 여기가 사과 공급량이면 여기가 사과 공급 결정 요인이고 여기는 사과 가격이 되겠고요. 여기가 아파트 공급량 하면은 여기는 아파트 공급 결정 요인이 되고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되겠죠. 그 재화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여기가 조금 전에 수요에서는 뭐가 나왔었어요? 소득이 나왔었죠. 자, 이제 소득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산 기술 수준이고요.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은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있긴 한데 뭐 공급자 수도 있을 수가 있죠. 공급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관련재 가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는 관련 제과격이 나오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관련 제과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이거는 중요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생산면에서 관련 제과격이에요. 생산면에서. 예, 이 생산면이란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예, 수요면에서 수요면에서 관련제와 생산면에서의 관련제는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귤을 살까 사과를 살까 고민할 수 있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 농사 지을까 귤 농사 지을까 고민할 수 있나요? 고민할 수 있어요? 기후가 안 맞잖아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 농사는 저기 내륙 지방에 일교차가 심한 그런 곳이라 해야 되고요. 귤은 저 제주도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이거 생산할까 저거 생산할까 이런 게 이제 대체관계예요. 콩을 심을까 팥을 심을까 이거는 되죠.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완제에서도 보완제 예를 들어 뭐 사과와 책상과 의자 이거는 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프린트기와 잉크 이거는 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함께 소비하는 거예요. 함께 소비하는 거. 근데 생산에서의 보완제는 함께 생산이 돼야 돼요. 함께 생산이 돼야 생산에서의 보완제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생산 과정에서의 말이에요. 생산 과정에서 함께 생산이 돼야 생산면에서의 보완제예요. 뭐가 있을까요? 생산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게. 그렇죠. 그거는 돼요. 원유를 정류를 하면은 휘발유와 뭐 항공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같은 공정에서 같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면에서 보완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생산면에서 보완제도 거의 없어요. 수요면에서도 보완제는 대체제보다 훨씬 관찰하기 힘들고요. 생산면에서도 보완제는 거의 없어요. 소고기하고 소가죽 뭐 이런 거예요. 소가죽만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껍데기만 벗길 수 없잖아요. 소고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거지. 또 두부와 콩비지 이런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주로 보완제는 생산에서의 보완제는 부산물이에요. 근데 자 프린트기 생산하면서 잉크도 함께 생산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중요도가 많이 낮다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공교롭게도 수요면에서의 대체제 요게 생산면에서 대체제가 돼요. 되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이냐 빌라냐.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독주택을 수요할까요? 빌라를 수요할까요? 이게 고민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건축업자도 단독주택 생산할까? 빌라 생산할까? 고민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딱 하나 그것만 이제 겹쳐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하면 되고 대체로는 관련 제과격하면 어디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가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대가비 기억하는 건 어디서 기억하는 거예요? 수요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수요에서.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일단 중요도가 낮으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은 공급량 변화가 되고요.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은 공급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량 변화는 뭐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처럼.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할 때는 자, 공급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더 늘리죠. 예, 그래서 이 끝점들이 수량이잖아요. 공급 수량. 자, 이제는 공급량을 읽는 거예요. 아까는 수요 수량을 읽었지만은 이제는 공급 수량을 읽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자들은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되니까 공급량을 늘리죠.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변한다는 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뭐가? 공급량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다. 자, 근데 공급 변화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죠. 같은 가격이라 해도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 이게 무슨 변화? 공급 변화. 물론 왼쪽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세로이 선을 그리는 거, 공급 변화. 선의 변화. 이거는 점의 변화. 이거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와 다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그리느냐, 왼쪽으로 그리느냐. 앞에 수요 변화에서도 오른쪽, 왼쪽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수요에서는 소득, 관련재 가격 변화. 소득에서는 정상재, 열등재.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는 대가비익 역할을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상은 앞에서 수요할 때 함께 했고, 이거는. 여기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무조건 오른쪽에 그리고요. 생산 기술이 퇴보하면은 무조건 왼쪽으로 그리면 돼요. 어쩌다가 오른쪽일 수도 있고, 뭐 왼쪽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도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무조건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공급 증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왼쪽에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건설, 아까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거 있었죠.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이거란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아까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 하락이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는 별로 헷갈릴 게 없고, 아까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줄인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급자들은 공급을 늘 지금 공급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빨리 지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여야 되죠. 늘려야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공급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락 예상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 예상하면 지금 공급은 줄이는 거죠. 됐나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수요할 때 함께 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산면에서 관련재 가격이에요. 자, 여기서는 생산면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산면에서 또는 공급면에서.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건축업자가 되는 거예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단독주택을 지을까, 빌라를 지을까, 이걸 생산을 할까, 이걸 생산을 할까, 이런 관점에 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지금 단독 생산의 공급 곡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빌라 가격이, 오늘 생산은 좀 이따 쓰고,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요거는 무슨 공급 곡선이고요? 단독 공급 곡선이고,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뭐를 생산하는 게 더 좋아요? 빌라를 생산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빌라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독 공급은 줄겠죠? 여기가 공급이 맞나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왼쪽이 그래야 되죠? 자,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가 비가 아니고 반대죠? 수요자들은 빌라 살까, 단독 살까, 빌라 살까 수요를 할 때 수요자들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디로 가요? 단독 수요, 단독을 사러 가잖아요. 빌라와 단독 사이에서는 단독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빌라 가격 올라가면은 단독 수요가 증가하는데 건축업자는 빌라 가격 올라가면은 빌라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돈이 되니까 단독 공급은 줄이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 반대로 나타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대가비를 기억을 해 두신 후에, 이거는 수요잖아요. 수요. 수요면에서 대가비 하는데 공급면에서 대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죠. 항상 뭔가가 변하면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요면에서 이게 기준이 돼서 여기가 수요가 아니고 공급면 하면은 대가 반으로 돌리고, 여기가 대가가 아니고 보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가 반 이렇게 되고,
대체재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수요가 나오면은 또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상황이 바뀌면은 한 개씩 바꿔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거 외에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얘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된다면 요거 외에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경우들 다 예, 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 출제도 안 됐지만 출제될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그럼 이제 교재에서는 공급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71쪽에 예,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설명은 됐고요. 다음에 72쪽에서도 공급곡선 예, 형태 및 특징. 자, 이거 다 설명이 된 거나 다름없고요. 다음에 72쪽에 맨 밑에도 개별 공급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이 있죠. 자, 이거는 앞에서 시장 수요와 개별 수요 했는 거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73쪽에 가시면은 공급법칙. 예, 그럼 수요법칙과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예, 여기서는 공급법칙이 왜 성립하느냐 이런 거 질문 안 해요. 앞에서는 수요법칙이 왜 성립하느냐. 예, 아까 수요법칙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수요법칙이 있어요. 수요량 변화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수요법칙은 또 따로 이렇게 살펴봤지만 공급법칙에서는 살펴보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디에 많아요? 수요에 많아요, 수요에. 다음에 괄호 3번에 내려가시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좀 전에 공급량 변화는 가격 변화고 공급 변화는 가격 외의 요인 변화요. 자, 여기서는 기역, 니은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기역, 니은 있죠. 다음에 디귿의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조금 전에 공급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공급이 줄어들고요. 공급자가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리을에 있죠, 리을에.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나오고 있죠.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이렇게 나오면은 대가 반이에요. 생산면에서는 대가 반. 됐나요? 네, 요것만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거는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74쪽에 부동산 공급곡선에서 부동산 공급은 요거는 이제 그 특징이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돼 있죠. 이거는 부증성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부증성과 함께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적 공급은 뭐 생각하면 돼요? 용도 다양성이죠. 앞에서 우리 용도 다양성에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죠. 다음에 밑에 단기 장기해서 단기는 저량 공급, 장기는 유량 공급. 아까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에서 무슨 분석한다 그랬어요? 저량 분석한다 그랬죠. 단기는 저량과 짝짓기 하는 거고 장기는 유량과 짝짓기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량 분석은. 근데 유량 분석은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건물의 공급 곡선은 마찬가지 이제 우상향하는데 단기 장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건물도 저량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직.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유량 공급은 우상향. 뭐 다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렇게 다 대칭이에요.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수요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공급에서는 뭐 특별히 더 많이 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생산면에서의 대체재 하면은 대가반, 공급에서의 대체재는 대가반. 요거 외에는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결정되느냐는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떠한 상태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예요. 이걸 균형이라 하고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불균형이라 그래요. 불균형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고요.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겠죠. 이렇게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을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을 초과 수요라고 얘기하죠. 초과 공급일 때는 자, 이 무대 오른쪽이에요. 무대 오른쪽에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공급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자,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제 가격이 변하니까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무대 오른쪽에 공급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재미없죠. 빠져나가고 무대 왼쪽에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많이 사려고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걸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량이 더 많으면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점점 줄어들 거고 공급량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결국은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조정을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건 말로 할 때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는 초과 수요 상태, 초과 공급 상태, 이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은 여기서부터 이 길이고요. 수요량은 여기서부터 이 길이죠. 이게 뭐예요? 초과 공급이죠. 지금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공급량은 여기까지고 수요량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공급량은 어떻게 해요? 줄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균형이 되는 거죠. 여기 초과 수요 상태죠, 이거는. 초과 수요 상태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어들죠. 공급량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는데 그때 여기에 자꾸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요렇게 변화가 나타나거나 요렇게 요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균형이 되면 이 말이죠. 자, 그럼 균형이 뭐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한다 그래요. 교차. 만나는 거는 이렇게도 만날 수 있어요. 접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교차하면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차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로 하면은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일치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균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는 이 균형점이 바뀌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은 균형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균형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 변해야 되겠죠. 수요 변화가 나타나거나 또는 공급 변화가 나타나야 선이 바뀌, 점이, 균형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뭐예요? 수요 증가, 오른쪽. 자, 요거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자, 이때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요거를 2번이라고 하면, 자, 요거 지난 1, 2월 달에 숙제 냈던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요때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요게 3번이라 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요게 4번. 요거 지난 순환의 숙제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려보는 것이. 자, 요거는 지금 1, 2, 3, 4 균형의 이동이에요. 지금 균형 이동이 1번, 2번, 3번, 4번. 자, 요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1번이죠. 2번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3번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4번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죠. 자, 요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균형점이 바뀐다는 얘기는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답하는 거였잖아요. 1, 2월 달에는. 예, 수요가 증가하면은 원래 가격보다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니까
가격을 상하로 움직여서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 균형 수량 또는 균형 수급량. 이거는 좌우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증가죠. 그래서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이거 이제 대답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은 요점이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은 균형량이 감소하고 패턴을 잘 파악해야 돼요. 패턴을. 균형 가격도 내려가잖아요. 수요의 경우는 끝까지 패턴이 어때요? 예, 끝까지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로 보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패턴으로 보는 방법은 수요 증가일 때 아 이게 방향이 다 같네.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 수요가 감소면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하락. 근데 공급 증가일 때는 이 말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공급 증가일 때는 균형량은 어때요? 좌우를 기준으로. 오른쪽 증가죠. 근데 가격은 상하를 기준으로 내려가잖아요. 공급의 경우는 균형량은 증가하게, 이건 여기까지는 패턴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내려가니까, 자, 여기 이제 공급은 끝까지 패턴이 같은 게 아니라 가격에 와서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맞나요? 다음에 여기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이 감소하면은 균형량이 감소해. 이거는 패턴으로 보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이걸 안 봐도. 4번은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 패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패턴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요 1, 2, 3, 4번은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익숙하게 되는 거니까. 예, 나중에 이제 수직인 경우나 수평인 경우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훨씬 더 익숙해져요. 예, 나중에 그림 그리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림을 안 그리고 머릿속에도 그려져요. 머릿속에도. 자, 근데 이거 말고 이제 5, 6, 7, 8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5, 6, 7, 8을. 자, 최근에 점점 5, 6, 7, 8에서 이제 문제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1, 2, 3, 4번에서 나왔는데 이제 5, 6, 7, 8을 해야 돼요. 5, 6, 7, 8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위에 거는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에요. 이제는 둘 모두 이동하는 경우에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첫 번, 5번은 뭔가 하면 5번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얘기는 여기 1번과 3번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1번과 3번이. 그러니까 1번은 이건데 여기서 끝나면은 1번인데 3번은 여기서 끝나면 3번이에요. 근데 1, 3번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는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반영된 것은 요점이에요, 요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두 다가 반영된 것은 요점이라고, 빨간 점.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아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요점이 5점이 되는, 5번이 되는 거예요. 6번은 뭐예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수요 곡선과 이 공급 곡선 교차, 요점이죠. 요점이 6번이에요. 7번은 뭐예요?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하는 게 7번이죠. 수요는 감소하면 이 선으로 바뀌는 거고 공급은 여기서 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7번이 되는 거죠. 8번은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하니까 요점이 되겠죠. 요점이 8번이에요. 자, 결국은 지금 수요 곡선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고요. 공급 곡선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 세 개의 선과 세 개의 선이 교차하면은 점이 모두 9개가 만들어져요. 3 곱하기 3. 근데 제일 안쪽의 점만 최초의 균형점이고, 자,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8개 점이죠. 근데 8개 점인데, 요게 1번, 2번, 3번, 4번은 요것이고요. 나머지 4개 점이 5, 6, 7, 8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모두 이제 8가지 경우 중에서 4가지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 5, 6, 7, 8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은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공급 곡선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급 증가고 이것도 공급 증가고 이것도 공급 증가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를 다 일일이 그래프로 나타내기는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패턴으로 아는 방법이 훨씬 간편할 수가 있어요. 패턴. 자, 여기 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 이거는 시장에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증가한다, 이건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공급자가 들어오느냐, 또는 수요자가 들어오느냐, 또는 공급자가 나가느냐, 수요자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둘 다 증가죠. 둘 다 증가는 사는 사람도 들어오고, 파는 사람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그냥 비명 지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글자를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시장이 푹적푹적 거래지는데. 근데 가격은 말이에요. 가격은 물량이 모자라야 가격이 올라가요. 물량이 남아돌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사려는 사람, 지금 평당 천만 원 이제 시세가 있는데 평당 천만 원에 물건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은 한 20명 왔는데 평당 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그때는 둘 다 증가는 했지만 근데 평당 천만 원에 사주세요 하는 사람은 10명이 왔는데 평당 천만 원에 내 거 좀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 20명이 물건을 내놨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내려가겠지. 근데 똑같이 평당 천만 원에 있는 거 물건 있으면 사주세요. 10명 이제 사달라고 왔는데 평당 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딱 10명 내놨으면 이 사람도 몇치만 지켜서 거래 끝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증가하면 그냥 평당 천만 원에 그냥 거래가 될 거예요. 똑같으면. 근데 둘 다 증가는 했는데 누가 더 많이 증가했단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여기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뭔든지 아시겠어요? 예, 알 수 있는 건 좀 이따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 전에 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1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물건 천만 원에 물건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 들어오는데 천만 평당 천만 원이면 난 그거 못 팔란다고 빼가는 거죠. 난 그 값에 못 판다고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빠져나간 이 내놨던 사람은 거둬들이고 있고 사려는 사람은 들어오면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수요 이게 변함이 없이 수요가 증가만 해도 가격은 올라가요.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이 감소만 해도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올라가는 1번, 4번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은 당연히 1번, 4번이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우리 시험이 이렇게도 물어요. 다음 중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은 1번, 4번 이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나타나거나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지금 가격은 이쪽을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1번, 4번이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거나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요 놈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거래량을 증가시키잖아요. 요 놈은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이에요. 그럼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얘가 더 큰지 말을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요건 패턴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알 수 없다가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면 7번의 내용은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건 2번과 3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2번과 3번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더 크냐 요게 더 크냐에 따라서 뭐를 알 수 없어요?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요거는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이고 사람 빠져나가니까 요거는 예,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사는 사람도 발걸음을 끊고 파는 사람도 발걸음을 끊어요. 이제 빼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 굶어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당연히 주는 거죠. 둘 다 거래량 주니까. 그럼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패턴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패턴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랬죠. 자, 이게 더 크다는 거 문제에서 알려주면은요. 수요 증가가 더 크대요. 수요 증가가. 그러면은 공급 증가를 무시하면 돼요. 큰 쪽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큰 쪽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작은 쪽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도 어느 쪽이 더 크다는 걸 알려주면은 작은 쪽을 무시하면 돼요. 작은 쪽을 무시하면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에 영향 받아서? 예, 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됐나요? 그럼 이게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으면은 여기 알 수 없다가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왜 변화 없다가 되는가 하면 얘가 거래량을 줄이는 만큼 얘가 거래량을 늘려요. 얘가 거래량을 줄이는 만큼 얘가 거래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 영향이 똑같아요. 이거 줄이는 만큼 늘리기 때문에 원래 거래량과는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이것도 만약에 같으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균형가격이 원래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균형가격이 뭐 어떻다? 변화 없다는 거예요. 변화 없다. 왜? 얘가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잖아요. 수요 감소는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죠. 공급 감소는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잖아요. 가격 낮추는 요인과 가격 높이는 요인이 똑같이 나타나면은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별로 표정들이 안 된 것 같아요. 98쪽을 보세요. 98쪽에 11번 보세요. 11번에 5번부터 보세요. 11번에 5번부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요. 이쪽이 더 크대요. 이때는 뭐만 보라고요? 수요 감소만 보고 얘는 무시하란 말이에요. 수요 감소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수요 감소만 보면 몇 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2번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감소니까. 자, 전부 다 밑으로 돼 있는지 보세요. 새로운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다 밑으로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4번은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요. 이때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급 감소만 보면 되죠? 자, 공급 감소는 4번으로 가는 거죠.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항상 일치한다고 이게. 얘네들은 거래량은 항상 여기에 일치해요, 이게. 그죠? 거래량은 일치하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맞나요? 자,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뭐만 보라고요? 수요 증가만 보라고요. 수요의 경우에는 증가 방향이 다 위로 가야 되죠. 수요는 다 일치하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다 맞나요? 위로 다 일치하죠. 다음에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해요. 뭐만 보는 거예요? 공급 증가만 보는 거죠. 공급 증가면 어디까지는 일치해요? 거래량은 항상 일치하고
거래량은 항상 일치하고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면 1번은 뭐만 보는 거예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감소만 보라는 얘기예요. 수요 감소면 수요의 경우는 방향이 다 일치하잖아요. 패턴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다 밑으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죠? 틀렸죠? 됐나요? 이거 익숙해지면은 이런 문제만 나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훨씬 쉬워 이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균형의 이동입니다. 균형의 이동.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그 77쪽에 나와 있는 거는 1, 2, 3, 4번이고요. 77쪽에. 그거는 균형의 이동이 어느 하나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78쪽에 가시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5, 6, 7, 8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요 판사할 때는 5, 6, 7, 8. 됐습니까? 그거를 자세히 해설해 놓은 것이 ABC, ABCD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죠. 됐나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탄력성을 보시면 되겠어요.